수출 견인 효과가 뚜렷한 한류 콘텐츠. 한류 콘텐츠를 1억 달러 수출할 때마다 소비재 수출도 덩달아 1억 8천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류 콘텐츠가 인기를 끌게 되면 그게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효과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소비재 상품들이 해외에서 전반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한국의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화장품이라든가 기타 뭐 전자제품도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문에서 한국 제품에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2 K-박람회 베트남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립니다. 한류 콘텐츠의 파급 효과를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행사 기간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국내 제품의 판촉 행사가 진행됩니다. 국내 기업 약 250곳이 참여하고 이들과 해외 구매 기업 간 사업 연계도 지원합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30 부산박람회 유치 홍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도 소비자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국가회의센터에서 실감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와 체험 등 다양한 판촉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연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현장의 함성과 열기. 그날의 열기를 LED 화면과 입체 음향 등을 동원해 가상 현실로 재현합니다. 한국과 멕시코 간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멕시코 과나후아토시에서 한국 입체적 상상 행사가 열립니다. 과나후아토 대학교 전시관에 방문하면 한류 콘텐츠를 마치 현장에 간 듯 체험할 수 있습니다. BTS의 지난 라스베이거스 공연뿐만 아니라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저택도 함께 둘러볼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실감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